예, 반갑습니다. 자, 111번. 오, 숫자 이쁘다. 111. 그래, 여러분들. 1등급 찍기를. 예, 재미없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이런 문장식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더라고. 문장을 식으로 고치는 거. 한번 연습해볼게. A의 N제곱근이다. 이 A의 N제곱근은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그렇지? 이 X값이. 이 X가 바로 A의 N제곱근이지, 우리 친구들. A의 N제곱근. 이게 포인트야. 됐니, 우리 친구들? 연락봉 따위 했잖아. 그렇지? 어떤 수를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 X가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잖아. 가부터 보자, 가부터. 바로 볼게. A, B, C가 세 양수고, 스몰 m과 스몰 n은 1이 아닌 두 자연수. 오, 조건이 주어졌네. m과 n은 1이 아닌 자연수. 그리고 2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가부터 볼게. 보자. 세 제곱근 한번 적어볼게. 세 제곱근 a는 b의 n 제곱근이다. 오, 그렇구나. 보자. 야, b의 n 제곱근이 이거래. 그렇지. b의 n 제곱근이 이거래. 그렇지. 그러니까 세 제곱근. A를, 그렇지, M번 거듭 작업해서 B가 되는 수. 이게 바로 B의 M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대니 우리 친구들, 간을 이렇게 표시했고. 나를 볼까, 우리 친구들? 나를. 꼼꼼하게, 나는, 루트 B는, 그렇지, C의 M제곱근이다. 그럼 이것도 식으로 고쳐야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루트 B. 아하! 루트 B를 M번 거듭 작업해서 C가 되는 그, C의 N제곱근이 바로 루트 B잖아. 이렇게 이쁘게 한번 때려 박아. 오케이. 자, 다를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를 보면 C는 A의 12의 4제곱근이다. 4제곱근. 때려 박자,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 C라는 것은 4번 거듭제곱하면 A의 12승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 알고, 친구들. 오케이. A 12승의 4제곱근이 C가 되는 거야. A의 12승의 4제곱근이 C. C가 되는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어, 그렇구나. 그때,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 우리 친구들. 그래. 좀 차근차근 해보자. 지금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니까, 자신있게 덤벼들게. 그러면, 우리는 한번 C와 A에 관한 단계식을 적어보자. 양변에 4분의 1승을 하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 4분의 1승을 하면, C는 우리 친구들 A의 3승이 되네. 이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그렇지. C에다가 A 3제곱 넣어버릴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거 좀 이쁘게 고치고, B에 2분의 N승이죠? 2분의 N승은 C인데, 이 C가 A 3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A로 다 통일시켜볼게. A로. 됐니? 그럼 이거 가운데 딱 사라지게 하고, 딱. 그러면 A에 관해서, 그럼 B는? B는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돼, 우리 친구들? M분의 2승을 곱해야 B가 나오죠. M분의 2승.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B는 A의 M분의 6승이 나오네. 그렇구나. M분의 6승. 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 A의 3분의 M승이죠. A의 3분의 M승이 바로 B지, 그 다음에. 어머나, BB. 이 B가 A의 M분의 6승이지. 그래서 나와버렸다. A의 3분의 M승은 A의 M분의 6승과 같죠, 우리 친구들.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위치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지수가 같아야 돼. 됐니? 그러면 3분의 M과 M분의 6은 서로 같아야 되네. 그럼 크로스. M 곱하기 N은 18이 돼야 되겠구나. 미지수가 두 개지.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이놈이 자연수란 조건에 나왔다. 2 이상해. 그럼 두 수를 곱해서 18이 나온 거 뭐 있지,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9. 1이 아닌 자연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6. 또 뭐 있지,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보일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어렵다. 9 곱하기 2. 그렇지? 그 다음에 6 곱하기 3. 토탈 4개가 되겠네,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9, 3 곱하기 6, 9 곱하기 2, 6 곱하기 3. 그래서 토탈 4개. 답은 1번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이 문장을, 그렇지, 이렇게 상큼하게 식으로 거쳐서 미지수가 3개니까 자신있게 달려들어. 식도 3개, 미지수도 3개잖아. 그래서 특정 문자에 대한 단계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 이 정리하는 건 중학교 때 연락 뻥따리 했어. 이게 좀 약하다면 중학교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 많이 많이 고민하세요. 됐나요? 예.